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주말 하회마을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동차 인명사고와 관련해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동차 운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안동시는 하반기 중으로 전동차 출입을 막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재 안전요원이 마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관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회마을에는 현재 6개 전동차 업체가 107대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연대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도 학습 공간 확충과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의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7년간 1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북대 상주 캠퍼스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 소재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북은 철강, 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과 메탄,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는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에너지 소재의 변환, 활용기술 개발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필수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